이름 짓는 게 제일 거금이 아닙니까? 이는 이게 보통 거금이죠. 입금. 논산에서 유명한 게 뭐죠? 군인. 특성을 좀 잘 담기면 훨씬 더 외우기도 쉽고 부르기도 편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. 딱지 이름도 좀 어울린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애들 이름 좀 다 지어봐야 되겠다. 대성을 좀 파가고 이름 지어야 되겠다. 근데 외모로도 지을 수 있지. 얘는 이제 나도 지금 보니까 귀만 오래서 귀노. 니부터 짓자. 니는 아 근데 가만 보니까 눈썹이 진하게 검게 있네. 어 그렇네. 문신. 그 눈썹 하면 안 돼요? 어차피 배꼽 아니에요? 그러네. 어, 눈썹. 그러네? 눈썹. 아, 그럼 되겠다. 눈썹? 어, 어 눈썹. 눈썹이. 섭이. 어. 이 친구의 이름은? 저 얘를 해야 되는데 약간 난 좀 포메라니안 새끼다. 어릴 때 엄마. 어퍼. 어? 안달 가슴 5초 이제 내리네. 어? 앞에 가슴 좀 보여주세요. 어? 그렇습니다. 곰? 곰이. 곰 같아. 곰. 곰이야. 으아. 우루. 우루. 곰아. 씩씩하게 잘 크라 곰아. 얘는 약간 레서 팬더 같은 느낌. 오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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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누가 그랬어? 그랬어야. 그랬어 좋다. 그랬어. 결정. 딱지 엄마는 그 눈모습이 그 총총총 이런 느낌이라서 총총이 아 원래 할 줄 알았어요? 아 지금 처음이에요. 옳지. 똑똑한 거를 좀. 마트 마트. 스마트. 스마트. 스마야 이게 좀 말이 말해가지고 마트야. 오케이 그럼 마트. 어, 마트 마트 할게. 어?
잘했어. 잘했어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? 야, 안 돼. 뭐 다쳐. 야, 너 꼈지? 빼빼. 아, 딱지 너 진짜.